재영이 친구입니다. 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요. 최성조. 예. 지금 나가시고 말입니까? 얘기 다 끝나면 바로 전화할 테니까 그때까지 아버지 안 들어오시면 그냥 한이 데리고 마트로 나와. 아버지 말씀도 안 하시고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? 아버지!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? 왜 그러세요, 아버지? 아버지 편찮으시면 말씀을 하셔야죠. 아버지! 저러시는 겁니까?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? 모르겠어. 말씀을 안 하셔.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? 모르겠다니까. 아씨,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. 아 맞다. 감독님 동생. 아 돌아버리겠네. 저기 차성준 씨 또 어떡합니까? 진주 씨, 이따 인사 쉬우면. 알았어요. 얘기하는 동안 난 차에 가 있을게요. 미안해요. 아니에요. 예, 말씀하세요. 아, 그래요? 아니에요. 그럼 내일이라도 다시 연락 주세요. 예. 누구예요? 한인서 씨요.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오겠다고요. 아주. 짜증대로 잘 살았지? 예. 근데 아버님은 괜찮으신 겁니까? 괜찮으시면 한이를 내가 데리고 있겠냐? 아닙니다, 아버님. 재영이가 경서 씨를 떠났던 건 경서 씨가 감옥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. 아버님, 감독님 도착하실 때 됐는데 말입니다. 아버님 또 어디 가시려고요? 아버지! 어떡합니까? 감독님 도착하실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미안해요 언니. 내가 뒤에 타면 꼭 멀미를 해서요. 네. 근데 언니도 살림인 젬병인가 봐요? 저녁 준비를 동생이 다 한다는 거 보니. 이해줘. 왜? 난 동지를 만나서 반갑다는 뜻으로 한 얘긴데. 언니,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요. 요리, 청소, 빨래. 딱 이 세 가지만 못하거든요. 그게 자랑이냐? 여자가 잘해야 되는 건 다 못하면서. 그놈의 남녀차별 또 나오네. 언니는 이런 고리타분한 남자를 왜 좋아해요? 말만 이렇게 하지, 안 그래요. 어머, 언니도 콩깍지가 씌었나 보네. 그 나이에도 사랑을 하면 그런 거예요? 하긴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아줌마들하고는 다를 테니까. 이해주, 말 좀 가려서 하지. 오빠,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는 거 그게 더 웃기는 거야. 말이 뭐 중요해? 속이 더 중요한 거지? 안 그래요 언니? 네. 그래도 속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 겉으로 말도 그렇게 나와야지. 천만에 그 반대는.